알아서 해석하세요. その豊穣なる大地の名はデスタニア。 요즘 다들 야동 봐가지고 일본어는 듣기는 되잖아 다들. 白龍の翼のもと人々は生まれ働き笑った。 야동 본 사람들 다 알아들을 거야 뭐 알아서. 알아서 해석하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류의 수계와 감사가 문명을 育む. 人の 英知は 生と死の断りすら乗り越えようとしていた。 しかし 323年前 どこからともなく現れた黄金色の竜が 大いなる白竜に戦いを挑んだ。 戦いは 3日3晩続き 誰もがその様子に固唾を飲んだ。 4日目の日の出前だった。 祈りが通じたのだろうか。 白竜の通撃が黄金の胸を貫き、 まばゆい翼は光を失い落ちた。人々は胸をなで下ろしたが白竜も深手を覆い、そして落ちた。 頭を上げ再び天空に昇ろうとしたが叶わず、人々は傷ついた白竜の周囲に集い祈った。やがて白竜は弱々しい声で言った。お前たちを各社にしてやろう。その代わりに私を守ってくれ。まだ消えるわけにはいかない。レスタニアを愛する者たちよ、敵砦となり 私を守ってくれ。秩序をなくしたこの地を断りのうちに押し戻さねば。その後の304年、白竜は一人また一人と各社を増やした。そしてまた新たな各社がレスタニアの大地に立とうとしていた。 아, 좋은 영상이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어. 오늘 2시간인가 1시간밖에 못 잤어. 뭐 방금 방송 켰을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녹화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이 게임은 드래곤 도그마 온라인이고 일본 MMORPG입니다. 논타겟팅 액션 RPG라고 해야 되나? MMORPG인데 뭐 마영전이 아니고 뭐 다크소울같이 조금 불편한 조작이랑 난이도, 그리고 모넌처럼 이제 파밍 필드에서 뭐 보스를 잡든지 어떤 특정 몹을 잡아서 아이템 재료 수집해가지고 뭐 제작하고 막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이제 뭐 모넌이나 마영전 뭐 다크소울 같은 건 온라인도 온라인이긴 하지만 뭐 MORPG라는 뭐 다크소울 온라인도 아니지만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필드 MMORPG에요. 뭐 검은사막 테라 뭐 요런식의 논타겟팅이고 되게 협동을 많이 또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게임이 2015년 9월달? 8월달 말? 쯤에 오픈베타에서 동접이 10만명이 넘어가고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가지고 지금 한국 유저분들이 많이 접속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을 하려면은 미꾸라지로 IP 우회, 일본 IP로만 게임 접속이 돼요. 외국 IP 다 차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IP 우회를 하고 지금 접속한 겁니다. 일본 IP로 미꾸라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우회하면 돼요. 당연히 유료결제 해야 됩니다. 어제 잠깐 새벽에 한번 캐릭을 만들어봤어. 물론 뭐 새로 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저거 키우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 야, 오프닝 꺼보지 마. 안 볼 거야.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두 자릿수가 나와, 일본은. 일단 커스터마이징인데, 이게 원래는 전부 일본어로 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모 유저분께서, 인터페이스 일부를 영문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어가, 일본어 영어가 섞여 있죠. 즉, 이게 유저가 능력만 되면 한글화도 가능하긴 해. 이게 영문화를 시킨 거 보니까, 그 개인 유저가. 물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없구요. 젠더, 남자 할 거냐, 여자 할 거냐. 아, 그리고 이 게임은 플스3인가 플스4? 가 원작으로 있고, 걔들도 온라인 게임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이 그렇게까진 뛰어나진 않아요. 거의 한 플스3 약간? 그래픽 정도? 엄청 뛰어나진 않아. 여캐 목소리나 들어야겠다. 일본 게임이니까 여캐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프리셋이고, 이거는 랜덤이고. 근데 제가 캐릭터를 만드는 건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거나 할게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야겠다. 전 캐릭터 만드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난 내 스타일인데. 이걸로 갈까? 아,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의 눈을 좀 보여야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논타겟팅 게임이니까 왠지 뚱뚱하면은 잘 맞을 것 같아. 아, 그게 문제야. 피격 면적이 늘어날 것 같아서 계속 하기 싫어. 논타겟팅은 자기 캐릭터 크기를 따라갈 거 아니야. 계속 싫어. 아, 저 아청아청하기 싫어요. 이거 마음에 든다. 가슴이 상처는 왜 난 거야? 수술 잘못했나 이거? 아, 그냥 내 두 번째 캐릭 갈래요 그냥. 이번에 제일 무난하다. 무난하구만. 페이스, 눈, 브로우가 뭡니까? 아, 눈이구나. 코, 입, 귀, 메이크업. 오. 왠지 이런 눈은 그건데, 진상궁 무쌍이 나오는 그런 건데. 어이, 멋있다. 이거 해야지. 깔라! 역시 흑루나가 좋은가? 흑루나 하겠습니다. 헤어 컬러. 역시 흑루나가 최고요. 제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머리는 하얀색이지. 뭐야? 왜 머리가 두 가지요? 눈! 아, 사륜안이 없네. 됐어, 패스. 이거 위쳐 생각난다. 눈에 이런 거 보일까? 위쳐 생각나네. 좋아. 바디 키 172. 아우, 너무 작아. 이상형인 키가 뭐지?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키. 내가 171이니까 나보다 조금만 작은데. 169 가겠습니다. 내가 171이야. 아, 163이야? 그래? 알았어. 스탠스는 뭐예요? 아, 이거 벌리고 있는 거? 아니, 기본으로 두자. 165? 알았어. 166 가자. 머슬. 근육량 질입니다. 걔도 칼 들고 다니는 여자인데 근육은 있어야지. 좋아. 아우! 그냥 기본으로 놔둡시다.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소두! 좋아.
9등신으로 가겠다. 몇 등신이지? 1, 2, 3, 4, 5, 6, 7. 이거 해야 7등신이네. 남자야? 아니야. 아. 어? 아씨, 허리가. 바비 인형 된 것 같아. 외계인 같다고? 그럴 수 있어. 뭐야, 별로 안 커지잖아. 점점 남자가 된 것 같다. 이상하네. 내 미적 감각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상하네. 아이, 대충 만들려. 귀찮아, 이제. 그렇지. 이게 무슨 살이더라. 이 골반에 요쪽에 있는 살이 그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인다던데, 여자는. 근육 풀로 하자고? 어! 미안. 잘못 건드렸다. 근육이 뭐 있더라. 아, 이거구나. 어, 승마살. 어, 맞아, 맞아. 승마살. 야, 남자잖아. 싫어. 요 정도면 됐어. 어. 보이스. 좋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근데 목소리가 어차를 못 느끼는 건가? 이 뭐야? 아, 톤을 올린 거구나. 12번? 별로야. 점점 굵어지는구나. 이쪽으로 갈수록 발라드해지네. 역시 일본이야. 요거 좋다. 마음에 들어. 아, 참고로 여기에 히든 직업도 있어요. 처음에 못 고르는 직업도 있어, 이 게임. 게임 이상해. 마법사랑 암살자, 닌자 같은 거는 히든 캐릭이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캐릭 만든 걸로. 어, 그래야 할 수 있어. 됐다. 이름. 여러분, 퍼스트 네임이랑 레스트 네임이 뜻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어느 게 성이고 어느 게 이름이에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외국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맨날 헷갈리더라. 성이 이름이야? 아, 그래요? 퍼스트가 이름. 어, 그래? 뭘로 짓지? 뭐가 좋을까? 패튼. 장군님이 영어로 뭐지? 장군으로 하고 싶어. 야스오. 어, 마음에 든다. 개지림. 야. 근데 수오가 수오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발음이? 아이, 재미없어. 이름 짓는 것도 힘들어. 아,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야스쿠니? 그 혹시 대통령 군의 외국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 이름. 야,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지 이거? 그 다카키 마사오였나? 야, 그거 하면 잡혀가나? 그거 하면 안 되겠지? 아, 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 아니다, 안 되겠다. 아사다마오 가야겠다.
마오. 마오가 이름이고 성이고 되게 그게 있지? 아닌가? 아사다 마오가 어디가 아사다야? 어디가 그거야? 그 일본 그거 피겨스케이팅 하는 여자 있잖아 그거. 아니다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슈퍼 안티노라? 알았어. 야 웃지마. 알아듣는 놈은 다 본 거다잉. 오케이 가자. 곤망인 녀석들 너희들 걸려들었어. 어디 웃어 변태들. 이거 왜 이거 안돼 이거. 아 됐다. 가자. 직업 파이터 헌터 프리스트 쉴드 세이지. 파이터는 한손검에 이제 작은 방패, 그리고 헌터는 활쟁이, 프리스트는 마법 쓰는 뭐 힐러 겸 버프, 쉴드 세이지는 그거예요. 방패 큰 방패. 그 마영전 보면은 방패 종류 두 가지 있지. 작은 방패 큰 방패 그런 느낌인데 얘는 큰 방패에 이제 로드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히든 직업으로 지금 마법사, 그 다음에 암살자, 그 다음에 구현 안 된 게 워리어, 그리고 하나 뭐 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탱커야. 얘가 탱커고 단검은 히든 직업이에요. 이 캐릭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퀘스트를 받고 직업을 해금하는 거야. 단검이 이제 어쌔신인데 히든 어쌔신의 히든 마법사 두 가지는 조건을 그 만료해야 됩니다. 이걸로 할까? 무난한 건방 아니면 왕실드. 탱커예요 얘는. 뭘로 할까? 뭐지? 아니야 지금 워리어는 없어. 얘로 갈까? 얘로 할게요. 탱커 왕방패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더 나으려나? 파이터가 나으려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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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로 해보자. 이 게임도, 이 게임이 아까 말했다시피 좀 파밍 게임에 가까워요. 필드 MMORPG인데 그 몬스터 헌터처럼 특정 이제 재료 소재를 얻고, 근데 소재 드랍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앵벌이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얘가 대장인가 보다.
이거 보니까 그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로 생각나요. 오연시 오크 키우고 싶네. 튜토리얼이네.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비디오 게임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플스3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맞다, 쉴인가 그거 만들걸. 위쳐에 나오는 그 캐리, 여캐리 그 비슷하게 만들어 볼걸. 신진각자다라. 맡아요. 플스3나 플스4 있으신 분들은 이 게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PC랑 같이 될 거야, 내가 알기로. 플스도 온라인으로 접속될걸? 내가 알기로. 그리텐 토리데다. 走るぞ。 이서대. 오라, 오키짱가 니가쳐요. 아, 서버 통합 맞죠? 어, 맞지. 플스 유저들도 같이 하는 거야, 우리랑. PC 유저랑. 아, 튜토리얼가 대충 몸만 잡으면 돼요. 에, 알아들을 필요 있나? 우리가 언제 MMORPG를 스토리 보고 했습니까? 말렙 찍고 강의 주려고 하지, PK 하려고. 물론 이 게임은 파밍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 보면은 이제 좀 비디오 게임 기반이라 가지고 액션 버튼이 저렇게 뜨잖아. 이까, 각자의 의지니와 하크류의 특별한 과거가 아르.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 키예요. 되게 많지. 토리데의 수비대와 마네사를 하지메 생일 소로에. 근데 UI가 좀 크다. 유엔 요새なんて, 혹시かして 初めてかも. 줄여야겠네. ここまで多くに押し込まれることなどこの 300年 なかったことだ。ね。情勢はこの上なく深刻。さあ、急ぐぞ。 알았어, 알았어. 서두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UI 좀 조절하고. UI가 어디 있습니까? 없나? 카메라 스피드. 이건 아닌데. 에너미. BGM. 이펙트. 오브젝트. 이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이건 아닌데. UI 크기 조정이 안 되나 이 게임? 허드. 아 여기 있다. 미니맵. 캐릭터 인포메이션. 이건가? 작아졌나? 마우스 왼쪽에 쉴드 블로. 뭐야 이거? 속성인가? 이 캐릭 어려운 것 같은데. 가드. 이건 뭘까? 나한테 이 캐릭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투명도인가? 쉴드 어택. 뭔지 알 것 같아. 어, 이게 속성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이 캐릭을 몰라가지고. 포커스 쉴드는 뭘까? 아 포스 쉴드? 슬로우 라이트 버프인가? 야 그만해 임마. 무기 요이 가마에로. 야 방패로 뚜껑 패잖아. 메이스는 안 쓰니?
그러게, 탱커인데. 얘는 얘 탱커라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데, 공격하는 게. 여러분, 캐릭 다시 만든 거 어때요? 나 헌터 하고 싶, 아니, 그거, 파이트 하고 싶어. 얘 재미없게 보이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캐릭 다시 만듭시다. 야, 하기 싫어졌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다시 키웁시다, 우리. 캐릭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 이걸로 나가야 되나? 타이틀. 워리어 아직 안 나왔어요. 워리어는 아직 안 나왔어. 이게 다 한 것 같다. 대충 만들게요. 아, 귀찮아 죽겠다. 역시. 룩달 게임이니까 캐릭만 여자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패스할게요. 그냥 아까 요거였지? 됐어, 대충해. 안 만들거야 이제. 나 귀찮아졌어. 이름, 이름. 뭐하지 이거. IP 제한 있는거예요. 일본 IP로만 게임할 수 있어. 됐다, 됐다, 만들었다. 이제 안 해. 목소리만 바꾸자. 아까 누구였죠? 얘였나? 아, 좋아. 발랄해. 아니, IP, 이제는 그거야. 이거, 게임을 풀로 IP 우회를 해야 돼요. 이제 안 돼. 그거 접속한 다음에 끊으면은 게임 끊겨요. 이제는 바뀌었어. 나도 그거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게임 접속하고 IP를 끊어버리면, 그, 바꾸면은, 접속이 끊겨요, 게임도. 스킵. 자, 여러분들, 아까 한 건 잊으시기 바랍니다. 쉴드는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됐다, 가자. 제가,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해봤어요. 어제 방송 키기 전에. 그래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터페이스 정도는 외워놔야 돼가지고. 이건 할 줄 알아. 근데 원래 이런 게임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대검 아니면 망치, 타격감으로 찍어버리게. 이게 피오나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보면은. 아, 힘들어. 그리고 이게 스태미나 있습니다, 이 게임. 보면은 다크소울처럼 스태미나 있어가지고 헥헥거려, 얘가. 역시 파이터가 더 좋고. 안녕하세요. 파이터가 더 좋아. 어씨, 왜 안 맞아. 아, 이거 아니 튜토리얼이 알아서 레벨이 15인 거예요. 튜토리얼이야. 호라, 도비데 이소데. 자, 도리데 도스리다.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그냥 뭐 무난한 정도? 조잡하진 않지. 논타겟팅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아. 논타겟팅인게 타겟팅 게임은 이제 손맛이 없어. 참고로 패드 지원입니다. 스베테라 오크도모 기타오세. 次から次へと来るぞ。体力に気をつけろ。一人で全部倒してしまえ。遠慮は無用だ。 이런. 사무총시다. 스태미나를 아껴야 됩니다. 어, 스태미나. 스태미나 관리 못하면 이렇게 돼요. 기어 히키시메로. 쌍검은 그 어쌔신 클래스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쌔신은 히든 캐릭이야. 히든 캐릭. 대기와 남고리 스크라이소. 오세. 말렙은 지금 40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 게임. 마다 마다더라. 어? どうした? 아. 시카라가 抜けていく. お前の偉人はこれで終わりだ。つまり白竜の加護もここまで。あとは自分の力で強くなり、さっきの力を掴み取るしかない。厳しい。加えて。いや。三個。神殿で話そう。おらら。お気に入りにされたみたい。 고기 使われちゃうな. これは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모넌의 그 총 건스피어였나? 그거 창에 이제 총 달린 거 폭발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걸렌스. 어, 맞아. 그거랑 이제 활, 뭐 총이라고 해야 되나? 확산탄 달린 거. 옛날에 그걸 많이 했는데. 딱 봐도 악의 원흉이다. 튜토리얼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레벨 1부터 이제 모험을 떠나가는데 일본어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게임하면 돼요. 어차피 게임 큰 목적은 그거야. 퀘스트를 받는다, 레벨업을 한다, 또는 스토리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특정